아, 오늘은 그 다림에 이제 그동안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방식, 여러 칠판이 많은 거죠. MIT 가면은 뭐 칠판 많지 않습니까? 교실에. 이제 그런 데서 그 여러 칠판에 여러 가지를 놓고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는가를 자이스트 5000, 7000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5000 시스템인데, 5000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방송국에 가면 그 방이 있죠. 스튜디오 1, 스튜디오 2 이렇게 방이 있는데, 그 방의 벽을 이렇게 놓고, 물론 각도도 마음대로 조정이 됩니다만은, 방이 하나씩 만들어지면 그 방에 이 데코레이션을 씁니다. 여기다 이런 이제 책상 같은 거를 3D로 넣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은 실제 그 3D 책상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이제 3D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풀 3D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선생님과 책상이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데코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뭐 새로운 걸 하나 올려서 이렇게 키워 보면은 그 이런 데코레이션 할수 있는 거죠. 장식을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해서 이제 이렇게 벌려서 놓기도 하고, 또그 거기다가 이제 칼라도 이렇게 살짝 좀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색의 그 이제 칼라를 좀 입혀서 뭐좀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장식을 만들어서 대체하는 이것이 이제 이런 걸 만들 때 우리가 그 3D에서 하는 거죠. 3D를 만드는 툴이 요새 많습니다. 뭐 3D 프린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만들어서 에딩을 해서 우리가 스튜디오를 자유롭게 3D로 구성하는 걸 세트라고 그러죠. 세트를 넣어서 하는 방식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키워서 해볼까요? 이렇게 키워서도 하고 없어도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자, 그러면 그렇게 스튜디오를 꾸미는 방식을 일반인들이, 선생님들이 혹은 회사에 살수 있는 거를 하려면 가장 단순한 3D 스튜디오를 어떻게 할 건가에 시작이 된 것이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파워포인트, 비대면 대면 학생이 있다고 그랬을 때 5000, 7000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이 PPT를 한다고 보면 지금 이것을 통해 다림의 제품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작동이 아주 그 원활하게 뭐 작동자 없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동으로 나와서 이제 다양한 걸 보이면서 가게 하는 그런 것인데, 다림은 이제 이 화상 회의로 줌을 써도 되죠. 줌을 써도 되고 유튜브를 써도 되고 또 이제 LMS를 구글 클래스 이런 걸 써도 되는 겁니다. 단지 이것이 그 학교 안에서 자유롭게 네트워크비도 안 내고 마음대로 학교 대학교 안에 네트워크망으로 할 때는 이제 다림의 화상회의 서버를 학교 안에 넣어도 된다. 또 유튜브 쓰지 말고 학교 안에 그 요새 뭐 하드디스크가 싸니까 이걸 집어넣어서 여기서 스트리밍하는 서버를 꾸밀 수도 있다. 이런 걸다 꾸며 드립니다. 뭐 아주 경제적인 가격으로 다 해서 이것을 클라우드에 넣어서 해도 되고 학교 안에 넣어도 된다. 자, 이렇게 화상회의가 있고 LMS가 있고 CMS가 있다면, 물론 학교는 자체 LMS 넣어도 되는 겁니다. 유튜브를 써도 되는 거고, 또 구글 클래스를 써도 되고, 뭐 우리 그 캐리스에서 하고 있는 K-MOOC를 써도 되는 거죠. 이런 것은 클라우드에 있다고 보면 이제 저처럼 강의를 하는 거, 그 아이스튜디오죠. 네, 아이스튜디오인데 방송을 꾸미고 시설 공사 복잡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꾸민다. 그러니까 그거 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탠드나 이 아이보드, 칠판이 달려 있는 이제 방송국 혹은 아이데스크 또 이런 교탁 이거 넣으면 방송국 된다. 크로마키 공사 안 해도 없어도 할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서 LMS에 올려서 하거나, 강의를 유튜브 같이 이렇게 방송을 라이브를 하거나, 또 화상회의를 통해서 줌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것은 이 방송국, 아이스탠드, 아이보드, 아이렉턴, 아이데스크가 가서 하면 되고, 노트북으로 해도 되죠. 되는 게 있는데, 그 촬영한 것을 이제 송출을 시킨다. 예를 들면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KBS처럼 혹은 뭐 CBS처럼 이렇게 9시에는 뭐가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송출 서버죠. 여기서 나가면 스케줄로 플레이를 하면 사람이 없이 그 시간에 안 해도 미리 해놓은 걸 넣어놓으면 얘가 시간별로 나가서 그것이 CMS, 유튜브를 통해서 쭉 나가고 있으면 자기 방송이 하나 나오는 거죠. 뭐 테레비보다도 이제 모바일 폰에서 볼수 있는 게 되는 건데, 학교 자체 CMS를 가지면 그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몇 군데 우리 학교에 들어간 데들은 그 방에서 학생들이 자기 발표도 하고 자기가 노래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해놓고 쭉 담으면 그 학교 CMS에 들어가면 혹은 유튜브나 그 채널에 들어가면 그 학생들 학교 오면은 교적 뽑으듯이 아 그때 그 학생이 몇년몇월 며칠에 찍은 비디오 보면 이런 것이 있어 거기서 애들하고 토론하는 게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 스튜디오에서 올리면서 되는 거죠. 아 그것이 이제 학교 방송을 한다면 학교 안에 KBS처럼 9시 10시 이렇게 쭉 나가서 모바일 폰에서 학교 방송 누르면 나오게 하는 서버가 FS1000 한 채널에서 몇 채널까지 나가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자동 방송국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지금 여기서 발표하시면 큰 스크린 LED 강당이죠 강당에 프로젝터나 LED나 여러 TV를 걸어놓으면 이렇게 큰 스크린에 보이는 장치가 아이월 SM5000으로 되고 있어요. 다 국산 제품입니다. 다림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큰 방에 하거나 또 송출 자동 방송하는데 중요한 것은 강의를 만드는 것이 여기서 나오도록끔 이렇게 되고 이것을 서비스하는 것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 아 이렇게 그 다림에서 이제 하고 만약 비대면 학생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선생님이 이쪽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스크린이 많으면 여러 가지들 동시에 보여서 여기서 이제 학생이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얘기가 있는가 이렇게도 하고 또 이제 대면 학생이 지금 뭐 제가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대면 학생이 있으면 이렇게 나가면서 여러 가지를 줌 같은 경우는 이제 두개 듀얼 모니터가 나오니까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놓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 강의를 만들고 하는 제품들을 다림에서 토탈로 패키지로 제공을 하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아 이렇게 그 화상회의가 뭐 언택트 시대에 다지역 다자간 또 보안 프로그램 이런 것이 다이 안에서 돌아가 서버 하나만 학교 안에 있게 된다는 뜻의 이제 화상회의 LMS도 MIT 하버드 이런 데서 만드는 그냥 오픈 플랫폼 EDX 그러나 어떤 무드레 4.0 같은 거 쓰면 됩니다. 특별히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그런 그 오픈 플랫폼을 쓰는 것이 이제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LMS도 그렇게 만든 거죠. 여기 LMS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ISO 강의를 한다면 이거 하신 분들한테 LMS 서버를 하나씩 드려서 거기 들어오면 다이 비디오들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다른 것으로 만들고 있고 CMS 컨텐트 매니지먼트 라이브 비디오가 나가거나 혹은 그 안에서 온디맨드 유튜브 채널 온디맨드 유튜브 채널 라이브 비디오를 자체 서버로 하는 거는 이 와우자라고 아마존에서 한 서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 몇천만 원이 아니라 하드웨어 다 포함해도 한 천여만 원에 우리가 구성해 주게끔 이렇게 하는 서버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줌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거를 쓸수 있겠는데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이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메타버스 플랫폼 뭐 스팟이나 브이스토리 이런 데 나가서 라이브로도 볼수 있고 LMS로도 볼수 있고 유튜브나 화상으로 볼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다림에 제공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크로마키가 있으면 더 좋죠 화질이 더 좋으니까 크로마키 있는 데서 강의를 하면 이것이 아이스튜디오로 만들어져서 그 SM5000이라고 하는 비디오 월 컨트롤러로 큰 LED나 강당에 있는 여러 개의 프로젝터 연결해서 하나처럼 보이는 거로 나가게 되고 화상의 줌이나 혹은 CM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핸드폰으로 나가게 되는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내용이 다름의 기술로 다 제공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름에서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죠. 아이스튜디오 안에서 방송을 지금 저처럼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실제 이렇게 그 이거 우리 거로 한 겁니다. 아이스튜디오 방식으로 해서 지난 하고 2000 있는 건데 이렇게 방송에 쓰는 기술로 했기 때문에 아주 안정되고 또 고성능이 이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양한 것들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죠. 지난 2008년 자, 6월 그래서 북한 영변에 지금 원자로 여기 있는 그 방송들에 있는 것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소위 스튜디오에 안 가도 그냥 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린이 있게 한 겁니다. 크로마키 없이도 되지만 고화질은 역시 크로마키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자유롭게 이제 그 하는데 이런 스위처 믹서 장비 다 우리 아이스 안에 포함되어 있다. 거기서 이것을 선생님이 강의할 때 선생님 원하는 대로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 비대면 학생 대면 학생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이 대면 학생하고도 이렇게 얘기도 되고 또 비대면 학생 얘기하면 여기만 이제 포인트가 가면 다 되게 하는 다름의 인공지능 특허 기술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강의 장치 방송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이런 스튜디오 가지 않아도 또 여기 작동한 사람 없어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아이스튜디오 시대가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스튜디오 5000 기능을 가지고 더 다양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